테니걸드라서 아주 인간 근사하게 타게 됐어요. 당연히 지나가는 슬러그를 그리고 서로 뺏으려고 그러더니 가만히 있네요. 지금은 포이즌 아이들을 계속 없애는데도 계속 생기는 돌무더기 요 밑에 포이즌 아이들. 아 이거 또 뭐야 이게. 아우 이게 뭐야. 이런 거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보는 게 낫겠네. 새가 죽었네요. 보이세요? 열거리고 다리까지 보이네요. 아, 왜 여기에 이게 죽어있어요? 우리 집 근처에 새가 많아요. 아유 목이 너무 신났어. 비가 와가지고 지금 옷이 몸이 다 젖었네. 몸이 다 젖었어. 그냥 손 꼬리털을 뽑는 건지. 이 녀석이 꼬리털을 쪼아서 뽑는 건지. 꼬리털은 어디 갔냐. 꼬리털은 뭐야. 몸무게도 재야 되는데. 어우, 많이 자랐어. 전에 방울토마토가 있어서 키웠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상점에서 이 방울토마토를 먹었더니 이게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서 심었더니 이렇게 크게 자라네. 그냥 심으면 안 되고 냉동실에다가 잠깐 한 30분 얼렸다가 심으면은 한겨울이 지나지 않아도 씨가 납니다. 이렇게 잘 자라요. 파도 위에 부분은 먹고 밑에 뿌리 부분은 푹 찔러놨더니 이렇게 자라요. 한없이 자라나요. 깻잎 얘네들은 뭐 심지도 않아요. 매년 친애들이 알아서 씨 뿌리고 그러면 몇 개만 골라서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고. 저 뒤에 부추 있는데 부추도 마찬가지예요. 쟤네도 다시 심지도 않아요. 그냥 매년 똑같은 자리에 저렇게 나요. 뿌리 식물인지. 가끔 비 올 때 부추 부친 게 해먹고 싶을 때 위에 가위로 싹 잘라서 하면 어우 양이족이 엄청나요. 아삭고추라고 모종 4개 샀는데 아주 잘 자랐죠. 고추가 아주 잘 나왔어요. 되게 맛있어요. 더군다나 지금 닭똥을 바닥에 뿌려줬더니 뭐 닭똥이 최고의 비료죠. 어, 어디 갔나. 어디 있나. 아 무궁화 역시 뭐요 무궁화. 또 뭘 저기에서 둘이 엉크리고 앉아서 먹고 있나. 슬러그는 잘 먹는데 달팽이는 옆에 있어도 안 먹어요. 오 달팽이 뒷마당에 달팽이가 많아서
뭘 그렇게 긁어대는지. 비 너무 맞았다. 네, 들어갈까? 들어가? 야, 들어가자, 이제. 아, 너희들 닭장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있다. 뭔지 알아? 파리. 이렇게 닭장문을 열어놓으면은 여기로 닭똥 벗어서 파리가 요 안에 들어가서 이 창문에 기대있어요. 이게 좋아요. 자, 한 놈만 이렇게 넣어놓으면 저 녀석이 이제 찾아요. 어딨냐고. 큰 소리로 한 녀석이 왔는데 얘도 인전 풀어도 저기 뭐냐면 창가에 붙어있는 파리 잡는 거예요. 아주 파리 굉장히 잘 잡아먹어. 일로와 친구한테 가야지. 일로와. 빨리 와. 빨리 와. 쉬, 일로 와. 아우, 모기. 여기 이쪽으로. 혼자 있으면 되게 무서워해, 아직도. 일로 와. 이리 와. 어디가? 컴다운 하는 거 이렇게. 다리를 올리고 업사이드 다운하면 캄다운 되더라고요. 자, 자, 네 친구 제외해야지. 어떻게 들어가야 돼? 아유, 뭐 어디를 가려고 그래. 자, 들어가. 그렇지, 들어가야지. 쉼터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지. 얼굴도 긁고. 어, 모기를 너무 많이 물렸네. 아이고, 멋있다. 기들이 다 젖었으니. 공룡 같아, 공룡. 뒤에서, 뛰어갈 때 뒤에서 오면 진짜 공룡. 오씨, 깃털이 다 젖어가지고 지금.
웃길까 너무 많이 울렸다. 어우 가려. 아, 몸무게 좀 조자. 벌써? 너무 힘들고 있어. 너무 힘들고 있어. 얘네도 몸무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. 아니, 됐어, 됐어, 됐어. 283. 지난주에 220이었잖아. 뭘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찐 거야?